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브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아니, 제 친구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 교회 주보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마친 후에 주기도문을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네 교회는 예배 중간에, 그러니까 대표자가 기도를 마친 후에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아,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서가 달라서 그걸 좀 이상하다고 여겼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정량, 주기도문은요, 하정량 교회처럼 예배를 마친 후에 외울 수도 있고요, 친구네 교회처럼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를 아무 때나 외워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아,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네. 아, 그러면 하정량,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네요. 우리가 예배 중에 다 함께 외우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시작하는 기도지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이 설교 중에 구제와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규칙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규칙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경건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이었죠.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왕따가 될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이 규칙을 지키려고 했었지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날 경건한 사람으로 볼 거야 하고 말이에요. 또 금식을 할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최대한 힘이 없어 보이고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맨발로 다녔어요.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싶었나 봐요. 또 기도할 때는 서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심지어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티를 내고 싶어 했나 봐요. 아마 요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지요. 바로 하늘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말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주기도문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용서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은 나와 주변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처럼 어려운 낱말을 써가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배운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소리내어 주기도문을 외워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정말 좋죠? 네,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주기도문에 대하는 마음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뭐랄까,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진심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느낌이 들어요. 실은 이전에는 로봇처럼 그냥 줄줄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바빴거든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냥 외웠던 거죠. 심지어 친구들하고는 누가 더 빨리 외우나 내기한 적도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 이런 모습을 아시면 정말 실망하셨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정양.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문을 외워보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외워보려고 해요. 그래요, 좋네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외워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와, 정말 하정양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이바이블 친구들도 저와 함께 해보는 건 어때요? 그래요. 우리 하이바이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정양처럼 이번 한 주 동안은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징검다리 성경읽기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요. 이 두 가지 잊지 말고요. 오늘은 영상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에 관한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